안녕하세요. K발레 TV의 김쌤입니다. 제가 낯선 공간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어딜 갔을까요? 네, 댄싱 나인에서 활약했던 현대 무용수 이윤희 씨가 새로 움직임 센터를 열었다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아, 벌써 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윤희 씨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자 라는 제안을 했고 흔쾌히 허락해서 벌써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K발레 TV에서는 이윤희 씨의 움직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사랑 노래 풍부다. 선생님. 왜 전화했어? 여보세요? 네. 왜 전화했냐고. 네, 저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다이어트 프로젝트입니다.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하면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어떻게 유튜브에 올릴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다이어트 전에 마지막 만찬을 즐기자 해서 저희는 또 식당으로 갔죠. 맛있게 삼겹살을 먹고 저희는 첫 번째 촬영 날짜를 잡았는데요. 첫 촬영에서 저희의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